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자연과 가장 가까운 주택 소재 나무. 나무는 향기를 발산합니다. 나무는 소리를 흡수합니다. 나무는 호흡을 합니다. 테크노마트를 성공시킨 프라임 산업이 자신있게 권하는 고품격 목조주택 프라임 레시던스.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자연과 가장 가까운 주택 소재 나무. 나무는 향기를 발산합니다. 나무는 소리를 흡수합니다. 나무는 호흡을 합니다. 테크노마트를 성공시킨 프라임 산업이 자신있게 권하는 고품격 목조주택 프라임 레시던스. 목조주택은 미국에서 단독 및 공동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축 형태로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조주택은 전통 양식, 현대 양식, 그리고 가장 미래지향적인 건축 양식을 채택하여 쉽게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목조주택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건축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구성과 시공성, 외관의 수려함, 그리고 산소 배출을 통한 건강의 이점 등으로 날로 인기를 더해가는 목조주택은 우리나라에서도 10여 년 전부터 각광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여러분을 목조주택의 아늑한 세계로 인도할 프라임 산업의 서대흥입니다. 저희는 이번 목조주택 비디오에서 다음과 같은 제작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조주택이 주먹구구식의 현장 진행이었다면 저희 프라임 레지던스는 100년이 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미국식 목조주택의 텍스트와 과학적 기본에 근거한 정확한 공법으로 건축되어진다는 점이 가장 큰 특색입니다. 자, 그럼 100년이 넘는 내구 연한을 지니고 있으며 산소 공급과 습도의 조절 능력에 따른 삼김력 효과, 뛰어난 보온성, 불에 강한 내화성, 탁월한 방음성 등의 무한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목조주택의 세계로 함께 가볼까요? 일반적으로 목조주택은 계획된 조림과 벌채 계획, 그리고 대량 생산 시스템에 의해 생산된 복미선 침엽수를 사용합니다. 구조재는 공인등급기관의 승인을 얻은 적당한 함수율, 강도를 가진 목재를 사용해야 하며, 덮개 재료로는 미국 합판협회 승인을 받은 OSB나 미송합판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건축재료들은 WWPA나 SPIB, APA 등의 공인등급기관에 의하여 엄격한 검사를 거쳐 생산되므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목조주택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목조주택이란 건물을 구성하는 주요 구조부가 목재로 이루어진 주택을 말합니다. 목구조에는 기둥보 구조, 통나무 구조, 경골목 구조가 있습니다. 또한 경골목 구조는 밸룬 구조와 플랫폼 구조로 나뉘는데 그중 가장 보편적이고 널리 사용되는 공법은 플랫폼 구조입니다. 본격적인 공사의 가장 기초가 되는 터공사는 크게 터파기와 되메우기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건축을 지지할 기초를 만들기 위해 대지 위에 도면에 규정된 크기 이상으로 터파기를 합니다. 터파기가 끝나면 진해력 테스트를 하고 건물을 지지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기 위해 버림 콘크리트 타설을 합니다.
양생호의 목매김을 하여 위치를 정한 다음 거푸집을 짜서 철근 배근을 하고 콘크리트 탓을 하여 지정을 만듭니다. 지정을 만든 후 지정 위에 목매김을 하고 지정 작업과 같은 방법으로 기초벽을 만듭니다. 기초벽에는 충분한 환기가 될 수 있는 환기구를 건축 바닥 면적의 150분의 1로 만듭니다. 기초벽이 완성된 후에는 슬라브를 만들기 위해 기초벽 사이에 빔을 설치하고 거푸집을 짜서 철근 배근을 한 후 콘크리트를 부어 슬라브를 만듭니다. 철근 배근과 동시에 급수 배수 오수 등의 설비 배관과 전선 입선 작업을 병행해야 합니다. 콘크리트 탓으로 슬라브가 평평하도록 평탄 작업을 하며 기초판의 모서리에 앵커 볼트를 1.2m 간격으로 설치하고 충분한 양생을 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그 기초가 완성된 상태에서 그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목구조가 올라가는 그 접합 부분, 이 부분의 가장 중요한 그 재료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이 목재가 바로 올라가게 되면은 어떤 습기나 그 외 외부에서 발생되는 그 습기에 의해서 이 일반 나무들은 그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머드실이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발생되는 콘크리트 독과 습기를 1차적으로 차단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기미를 유지하는 작용을 하는 이 머드실을 바닥에 깔아주고 그 위에 방부목을 이렇게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실실러 설치에 앞서 도면에 따른 목매김이 선행돼야 합니다. 실실러 설치 후 밑에 꺽쇠를 박아 정확한 수평을 잡고 앵커 볼트로 고정합니다. 실실러에서의 수평은 벽의 올바른 설치나 건물 전체를 바로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공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닥은 넘버10 배트 등급의 2x12를 12인치, 16인치, 24인치 간격으로 설치하고 벽은 스터드나 스탠다드 D상 등급의 2x4, 6를 설치하며 석가래 또한 2x8, 12를 설치합니다. 벽은 도면에 맞게 스터드와 플레이트를 제재하여 뼈대를 만들고 개구부에는 수직 하중을 지지하도록 헤더를 설치합니다. 벽의 대각선의 길이를 맞춘 후 탑판을 덮어 직각을 유지하여 벽을 세웁니다. 임시 가세를 두어 벽이 직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벽체는 내벽과 외벽이 있는데 내벽에서도 내력벽과 비내력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터드 간격을 16인치 간격으로 이렇게 그 제작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외벽체 부분에서 이렇게 그 스터드가 계속 연속적으로 그 제작이 되다가 창문이나 또는 도어 등으로 오픈이 됐을 경우에
그 가운데 받는 그 집중하중을 양쪽으로 분산을 시킬 때 사용되는 이 더블 헤더 빔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더블 헤더 빔은 2x12를 사용을 해서 중간에 받는 이 스터드의 그 하중을 양옆에 잭과 스터드를 통해서 분산을 시키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2층 바닥은 2x12의 림 조이스트를 벽 전체에 설치한 후 24인치 간격으로 바닥 장선을 설치합니다. 장선 사이에 블로킹을 설치하여 장선의 뒤틀림을 막아주고 버젓이 불의 번짐을 막아줍니다. 장선 위에 4분의 3인치 텅앤그루브 OSB를 서로 엇갈리게 깔아줍니다. 바닥의 울렁거림을 막기 위해 장선 위에 반드시 접착제를 발라 시공을 해야 합니다. 덮개 재료로는 바닥에 설치하는 4분의 3인치 텅앤그루브 OSB 플라이우드와 외벽인 벽 지붕에 설치하는 16분의 7인치 OSB 플라이우드가 있으며 내벽에는 용도에 따라 일반 방수 내화 석고보드를 설치합니다. 이렇게 해서 1층과 2층 바닥이 만들어졌습니다. 지붕 골조는 마룻대의 설치부터 시작합니다. 임시 기둥으로 마룻대를 설치하고 귀 석가래를 붙여 지지하고 석가래를 구조 설계에 따라 알맞은 치수의 부재를 사용하여 16인치나 24인치 간격으로 설치합니다. 외벽과는 석가래, 버드마우스를 주어 고정을 합니다. 석가래가 설치되면 석가래 사이에 칼라 타일을 설치하여 보강을 해주며 지붕 뼈대 위에 16분의 7인치 OSB를 엇갈리게 덮어줍니다. 이때 덮개 사이에는 H클립을 삽입하여 덮개를 단단히 고정시켜줍니다. 지붕 마감에는 기와 쉰글, 레드시다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쉰글 시공을 하고자 합니다. 지붕의 골조 공사가 완료가 되면 방수를 위해 루핑 펠트가 10cm 정도 서로 겹치도록 깔아주고 그 위에 아스팔트 쉰글을 덮습니다. 아스팔트 쉰글 시공에 앞서 지붕 고래는 수분의 침투를 막기 위해 플래싱을 덮어줍니다. 아스팔트 쉰글은 뒤에 있는 테이프를 제거한 후 루핑 네일로 고정을 해줍니다. 쉰글을 다 덮은 후에는 지붕의 각 모서리에 수분의 역류를 막을 수 있는 드립 엣지를 설치하여 줍니다. 지붕 공사 시에는 지붕 내 원활한 수분 환기를 위해 용마루와 처마에 벤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창호의 시공은 이 형틀에 달려있는 날개의 그 구멍에다가 못을 박아서 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창문은 외벽에 방수 페이퍼를 부착한 후에 설치를 합니다. 창문은 개구부에 끼운 후 창틀에 임시 쇠기를 끼워 위아래의 공간이 균일하도록 조정하고 창틀과 옆기둥 사이의 틈새를 균일하게 조정한 후 창문에 부착되어 있는 날개를 옆기둥에 못으로 박아 설치합니다. 스타코 시공은 방수페이퍼 외벽 전체에 덮은 후 50mm의 단열판에 접착제를 도포한 후 벽에 붙이고 단열판이 벽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스타코형 핀으로 촘촘하게 고정을 합니다. 이때 핀의 머리는 단열판 표면보다 깊게 박아야 합니다.
교후 단열판 위에 표준 보강 메쉬를 붙이고 흑손을 사용하여 1.6mm의 두께로 기초 미장을 하여 벽면을 평평하게 한 후 충분한 양생을 거친 후 베이스 코트를 도포하여 스타크로 마감을 합니다. 창호 주위의 출임을 동일한 방법으로 만들어주며 또한 벽 모서리, 포인트 스톤을 만들어 화려하고 중후한 외관을 연출합니다. 네, 지금과 같이 그 골조 공사가 완성된 그 현재처럼 완성된 상태에서 설비와 전기의 인입 공사를 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골조 공사가 완료된 후 단열재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전기 및 설비 공사가 선행돼야 합니다. 먼저 전선 및 배관이 설치될 레이아웃을 잡은 후 홀쏘를 사용하여 골조에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은 부재 중앙에 내야 하며 기름은 최대 50mm이며 장선폭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기박스 일체는 매입형을 원칙으로 하며 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정확히 설치를 해야 합니다. 전기 동력은 누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 마감 직전에 넣습니다. 설치가 다 된 후에는 구멍을 단열재로 메꿔 화재 시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며 겨울에 동파되는 것을 막도록 밀봉을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이 외벽체에 단열재를 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단열재의 그 효과는 첫째로는 그 단열 효과, 둘째로는 방화 효과, 셋째로는 방음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 단열재는 스터드와 스터드 사이, 이 새끼등과 새끼등 사이에 단열재를 이 종이 위에 스테이플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 고정을 시켜서 이 위에 석고보드로 마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기 및 배관 공사가 완료된 후에 스터드, 장선, 석가래 사이에 단열재를 충진합니다. 단열재에는 용도에 따라 벽체용으로 R11, 13, 19가 있으며 장선 및 석가래용으로 R30이 있습니다. 단열재 시공은 단열재 종이 날개를 부재 스테이플로 고정을 합니다. 단열재 시공이 끝난 후 내벽에 석고보드를 설치하는데 석고보드는 벽체 가로 방향으로 1.2m 엇갈리게 배치하여 드라이월 스크류 네일을 사용하여 장선에 걸치도록 설치를 합니다. 석고보드가 뜨지 않도록 스크류 네일을 모서리에는 150mm, 안쪽에는 300mm 간격으로 박아줘야 하며 몸머리는 석고보드 표면보다 약간 깊게 박아야 합니다. 그 후 컴파운드와 조인트 테이프로 이음 부분을 메꿔서 평평하게 한 후 전체적으로 컴파운드 작업과 샌딩 작업을 하여 마무리합니다. 난방공사는 습식공법과 건식공법이 있는데 목조주택에는 시공이 빠르고 건축물의 하중 부담을 덜주며 하자보수가 용이한 건식공법을 보편적으로 사용합니다. 건식공법은 열반사 단열재를 깔고 지지틀의 열 확산판과 함께 엑셀 파이프를 설치한 후 고무로 충진을 하고 상판을 덮어 시공을 완료합니다. 문틀을 설치하고 문을 힌지로 고정한 후에 문 주위에 케이싱 몰딩으로 마감을 합니다. 붙박이장이나 장식장, 키친 캐비넷은 마감 공정이므로 정해진 부위에 주의를 기울여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계단은 현장 제작과 공장 제작이 있습니다. 계단 제작 시 디딤판의 너비는 최소 11인치, 첼판의 높이는 최소 7인치가 되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계단 위 공간은 사람이 충분히 다닐 수 있도록 최소 2032mm의 공간을 갖도록 시공하며 핸드레일은 최소 90cm의 높이가 되어야 하며 안전을 위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을 해야 합니다. 또한 원하는 분위기에 따라 실내 각 부위에 크라운 몰딩, 체어 몰딩, 픽처 몰딩, 베이스 몰딩, 슈 몰딩, 노제 등을 타카로 고정하고 퍼티 작업을 한 후 스테인이나 페인트 등으로 마무리합니다.
내부 벽은 기능 및 미관에 따라 페인트, 벽지, 타일, 마블 등으로 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내부 마감 공사가 완료된 후에 온돌마루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외부 내부 공사가 끝난 후 부수적으로 데크 공사나 조경 공사를 하여 모든 공사를 마무리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목재주택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럼 장소별로 살펴보면서 어떻게 꾸며졌나 볼까요? 자, 이것이 주현관입니다. 이 집의 인테리어는 전통적인 미국식으로 꾸며보았지만 콜로니얼 스타일이라 모던하고 심플한 인테리어도 얼마든지 어울릴 수 있습니다. 우선 현관은 집의 첫인상으로 화려하고 환하게 꾸며 가족이나 손님들의 기분이 상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 이것이 리빙룸입니다. 리빙룸은 손님 접대용 공간으로 실제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공간은 아닙니다. 피아노와 간단한 차를 마실 수 있는 의자를 놓았으며 고풍스러운 멋이 느껴집니다. 손을 닦을 수 있는 화려한 파우더룸이 있고, 서재입니다. 서재는 중후한 멋을 높이기 위해 벽면을 우드 패널로 마감하고 빌트인 책장을 설치했습니다. 온 식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간인 패밀리 룸은 자동 개폐되는 스카이라이트를 달아 채광과 환기를 돕게 했고, 주부와 식구들이 캐주얼하게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부엌과 패밀리룸을 연결해 하나의 공간으로 동일성을 가져왔습니다. 또 간단한 식사를 곁들일 수 있는 블랙버스트 에어리어를 두어 식구들의 식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곳은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공간 다이닝룸입니다. 손님을 위한 식사 접대 공간으로 다이닝룸을 따로 두었습니다. 이것은 부부 전용 침실입니다. 부부만의 공간인 마스터 베드룸은 시팅 에어리어와 바를 설치하여 차를 마시며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넓고 화려한 욕실을 두었습니다.
2층을 보시겠습니다. 조금은 어른스러운 분위기의 뮤직룸은 뮤직을 테마로 하여 꾸몄습니다. 남자 아이방인 헌츠룸은 사냥과 말타기를 테마로 꾸며보았고, 욕실은 문을 양쪽으로 두어 실용성을 더했습니다. 정원을 테마로 한 가든룸은 옐로우와 화이트로 꾸몄고, 벽면에 몰딩을 사용해 마치 정원에 온 듯한 기분을 들게 합니다. 이렇듯 집을 짓는다는 것은 전체적인 계획에서부터 세심한 부분까지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비디오 영상 자료가 인간의 편안한 휴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간의 가장 친근한 건축 소재인 목재, 이 목재 속에서 생활하십시오. 아마도 원시림의 숲 속에서 생활하는 것 같은 즐거움을 만끽하게 되실 겁니다. 자연과 가장 가까운 주택 소재, 나무. 나무는 향기를 발산합니다. 나무는 소리를 흡수합니다. 나무는 호흡을 합니다. 테크노마트를 성공시킨 프라임 산업이 자신있게 권하는 고품격 목조주택, 프라임 레지던스. 자연과 가장 가까운 주택 소재, 나무. 나무는 향기를 발산합니다. 나무는 소리를 흡수합니다. 나무는 호흡을 합니다. 테크노마트를 성공시킨 프라임 산업이 자신있게 권하는 고품격 목조주택, 프라임 레지던스. 목조주택은 미국에서 단독 및 공동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축 형태로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조주택은 전통 양식, 현대 양식, 그리고 가장 미래지향적인 건축 양식을 채택하여 쉽게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목조주택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건축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구성과 시공성, 외관의 수려함, 그리고 산소 배출을 통한 건강의 이점 등으로 날로 인기를 더해가는 목조주택은 우리나라에서도 10여 년 전부터 각광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여러분을 목재주택의 아늑한 세계로 인도할 프라임 산업의 서대흥입니다. 저희는 이번 목재주택 비디오에서 다음과 같은 제작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목재주택이 주먹구구식의 현장 진행이었다면 저희 프라임 레지던스는 100년이 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미국식 목재주택의 텍스트와 과학적 기본에 근거한 정확한 공법으로 건축되어진다는 점이 가장 큰 특색입니다. 자, 그럼 100년이 넘는 내구 연한을 지니고 있으며 산소 공급과 습도의 조절 능력에 따른 삼립력 효과, 뛰어난 보온성, 불에 강한 내화성, 탁월한 방음성 등의 무한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목조주택의 세계로 함께 가볼까요? 일반적으로 목조주택은 계획된 조림과 벌채 계획, 그리고 대량 생선 시스템에 의해 생산된 북미선 침엽수를 사용합니다. 구조재는 공인등급기관의 승인을 얻은 적당한 함수율, 강도를 가진 목재를 사용해야 하며, 덮개 재료로는 미국 합판협회 승인을 받은 OSB나 미송합판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건축재료들은 WWPA나 SPIB, APA 등의 공인등급기관에 의하여 엄격한 검사를 거쳐 생산되므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목조주택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목조주택이란 건물을 구성하는 주요 구조부가 목재로 이루어진 주택을 말합니다. 목구조에는 기둥보 구조, 통나무 구조, 경골목 구조가 있습니다. 또한 경골목 구조는 밸룬 구조와 플랫폼 구조로 나뉘는데 그중 가장 보편적이고 널리 사용되는 공법은 플랫폼 구조입니다. 본격적인 공사의 가장 기초가 되는 토공사는 크게 터파기와 되메우기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건축을 지지할 기초를 만들기 위해 대지 위에 도면의 규정된 크기 이상으로 터파기를 합니다. 터파기가 끝나면 진해력 테스트를 하고 건물을 지지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기 위해 버림 콘크리트 타설을 합니다. 양생 후에 목매김을 하여 위치를 정한 다음